오늘 이슈는 안표상 유튜브 서버다운 상어치과의사 패럴림픽 포스터입니다. 무려 11년 만에 하나가 가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티켓 하나에 몇십만 원이요? 원래는 몇만 원인데 대체 얼마를 뻥튀기 한 건지 웃돈에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안표상들은 겨우 마우스로 클릭하는 일반 팬들과 달리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티켓 전장에서 쉽게 승리합니다. 매년 난리가 나지만 딱히 이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방법은 없어요. 오프라인 안표 거래는 법에 걸리지만 온라인 거래는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가수들도 안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1분만에 매진됐던 아이유 콘서트에서는 소속사가 직접 팔미 티켓을 구매하고 강제로 예매를 취소하는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팬들이 안표상을 발견하면 캡처해서 소속사에 신고하는 팔미 사냥꾼으로 나서기도 한다네요. 차라리 2차 판매 시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말도 있긴 한데 팬들에겐 안표상이 정말 얄밉겠죠? 간절한 마음 건드리지 맙시다. 엊그제 유튜브 터져서 시끌시끌했죠.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기본, 10대가 많이 본 뉴스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유튜브 관련 소식이 점령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경찰서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았대요. 경찰에 전화하지 말라, 우리는 유튜브를 고칠 수 없다 라는 트윗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유튜브가 안 되는데 그걸 전산팀이 모르면 어쩌냐 라는 짤도 돌아다녔습니다.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안 되는 동안 자사의 트래픽이 치솟았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사이트가 무슨 상관이야 싶은데 유튜브에서 꼼수로 포르노 보는 사람 상당하다고 하네요. 막상 유튜브는 오류의 원인이나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인 만큼 설명도 잘 해주면 좋겠죠? 원양어선의 낚싯바늘에 걸렸다 도망친 상어들은 평생 그 갈고리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상어들의 낚싯바늘을 이렇게 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쿠버 강사인 크리스티나인데요. 이렇게 바닷속에서 상어 바늘을 빼주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Not that as soon as they come in and try to remove the hook. It takes a long time to build the trust. I do believe they communicate and they're sure that this is it. 이제는 상어들의 애교도 부리고 낚싯바늘에 걸린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온다고 하네요. 한쪽에선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인 상어를 어획하고 다른 쪽에선 개인이 상어를 구하고 있다니 씁쓸하네요. 장애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졌다면 자신이 약한 것일 뿐이다. 2년 뒤에 열릴 도쿄 패럴림픽을 홍보하려고 도쿄도에서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근데 장애가 변명이라니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포스터는 한 배드민턴 선수가 일반인 대회에서 지면 장애 때문이라 변명했지만 장애인 대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 졌다면 내가 약한 것이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옮긴 거래요. 근데 아무 맥락 없이 저 문구만 딱 가져와서 포스터로 만들어버리면 장애를 극복 못한 건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결국 일본 언론과 SNS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도쿄도는 사과 후 포스터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의 부족한 인식 하나 때문에 저 선수 개인에게도 세계인의 축제에도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네요. 다음 주에도 꼭 필요한 이슈만 골라올게요. 일사이프 구독!